예, 제1장입니다. The Way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길이라고 할까요? The Python Programming Language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Interpreter 뭐 등등등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Python은 먼저, Python은 OP 언어예요. Python is an OP language. OP language. 그러면 OP가 아닌 언어도 있단 말이죠. 그죠? Rather than FP language. FP는 functional programming을 얘기합니다. functional programming. 이라 그래요. 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OP라는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functional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니까, 비빔밥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빔밥이, 나물에 밥을 비빌 것이냐, 아니면 밥에 나물을 비빌 것이냐, 그두 가지의 차이점. 어떤 사람은, 밥에 나물을 비벼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물에 밥을 비벼야 된다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차이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둘다 비빔밥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OP든 Functional이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까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게 명사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양이 있는 것을 명사라고 표현해요. 모양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무엇, 책상이라든가 새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명사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반대로 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fly, 날다거나 drive, 자동차 드라이브 한다거나 run, 달린다거나 뭐 work, 걷는다거나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verb, 동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 대상을 우리는 nou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표현해요. 오브젝트라고 그러고 얘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f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function. 그래서 OP와 그리고 functional programming의 차이점은 이 오브젝트와 function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 난다. bird fly. 새가 날죠. 그죠? 요걸 어떻게 bird라고 하는 명사와 fly라고 하는 동사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거죠. 새가 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죠. 새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밥이 난다. 라이스 플라이. 요거는 이런 문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밥이는 어떻게 날겠어요? 그죠? 혹은 뭐 말이 난다. 홀스 플라이. 요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없단 말이에요. 홀스 플라이. 요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사와 동사 간의 어떤 관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것, 어떤 명사가 어떤 동사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그 관계를 규정을 할 어떤 메커니즘,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우리가 how to connect some nouns and some verbs. 일부 동사들과 일부 명사들을 어떻게 커넥트할 것인가를 두고 첫 번째 방안, 클래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바로 OP 방식이에요. 요게 OP. OP고,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요걸 FP라 그래요. 요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 클래스 방식은 bird, nald는 birds.fl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OP 방식이 되는 거예요. OP는 요렇게, 이렇게 bird하고 명사야를 먼저 표시하고 뒤에 점을 땅 찍고, 그런 다음에 동사를 표시하고 가로를 열는 방식, 가로를 붙이는 방식. 이걸 OCP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bird와 fly가 어느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bird와 fly를 묶어 놓는 것을 class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class를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bird의 다리가, leg이, 다리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날개, wings가 역시 두 개가 있고, 뿌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뭐가 하나가 있고 등등등등등등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새가 할수 있는 것은 플라이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모이를 먹을 수도 있고, 동사들이죠. 그리고 명사들
것과 동사들을 이 클래스라고 하는 곳에다 묶어두고 하나의 집합, 그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OOP 방식입니다. 그런데 FP 방식은 좀 다르게 해요. FP 방식은 fly부터 먼저 적고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bird를 넣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bird라고 하는 명사와 fly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규정하는 방식이 protocol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bird라고 하는 이 명사는 그 속에 어떤 fly라든가 혹은 eat라든가 이런 것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 규정하는 방식이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어요.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혹은 한국어라든가 혹은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언어예요. 그리고 artificial language도 있어요. artificial language. 이것들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언어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수학입니다. mathematics. 수학도 있고, 그 다음에 physics에서 쓰이는 언어들도 있고, chemistry. chemistry 화학이라고 하는 데서 원소 기호, 원자 기호 등등도 인공적으로 언어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이거. 그리고 자연어들은 뭔가 에러플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ambiguous 에러플론, 에러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표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단어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반드시 이 의미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문법적으로 grammatically perfect 해야 돼요. perfect 하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언어는 누가 듣느냐니까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고 우리가 자연 언어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쓴 것은 누가 읽는 사람이 있죠. 리더자, humans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artificial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만 딱 떼서 보면은 얘의 리더는 컴퓨터예요. leaders are computer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읽을 때 한 문장을 읽고 실행을 하고 또 한 문장을 읽고 실행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리더 컴퓨터 입장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리더 원 라인 하고 다음에 그 읽은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execute the line 방금 읽었던 문장이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리더 원 라인 하고 again이죠. 다시 또 다시 execute the line again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interpreter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interpreter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 파이썬이 바로 이런 interpreter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컴퓨터가 처음부터 모든 글을 다 읽는 겁니다. read all the lines in the program.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라인을 다 읽고 그런 다음에 리더죠. 그런 다음에 execute 하는 거예요. execute one by one by one 방식이 있어요. 요걸 compil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ile 방식이. 그리고 우리 차차 먼저 파이썬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들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언어는 C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뭐 등등 러스트라든가 차차 앞으로 공부하게 될 언어들 중에서 컴파일러 방식이 있고 인터프리트 방식은 파이썬도 있고 그리고 곧 공부하게 될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JS라고 표현합니다. 스크립트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게 파이썬 다음에 혹은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있어요. 스크립트 이런 언어들 그리고 나중에 엘릭스라는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게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컴파일러 방식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게 될 C라든가 C++이라든가 또 뭐 있나요? 러스트라든가 이런 언어들은 컴파일 방식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 읽고 하나 실행하고 하나 읽고 하나 실행하니까 개발할 때 아주 편리하게 돼요.
우리가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죠. easily write code 되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실행하는 게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faster execution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죠. 지금은 또 기술이 서로 발전해서 상당히 인터프리트 방식도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컴파일러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의 언어들이 상당히 속도가 느렸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이썬이 무엇이고, 파이썬 OP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랭귀지가 무엇이고, 랭귀지를 주로 얘기했어요. 그럼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